안녕하세요. 사람들보다 모양이 되게 이뻐요. 저는 일단 킬러거든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지금 다 방 안에 숨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어디요? 지금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왜 이렇게 긴장 많이 하셨어요? 스프닝 PD이자 여기 팬디 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기라고 하고요. 네. 선영 씨랑 네. 은지 씨랑 이렇게 셋이서 네. 이제 스프닝을 꾸려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비밀의 방이에요.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네,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참고 관계자의 출입금지예요. 네. 네, 여기는 비밀의 방인데. 네, 여기 들어와보시면은 아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여기 X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타킹 XM 세트 네. 하나 둘 일단 맥주 깔까요? 아, 네. 우리 서로 어떻게 깔까? 짠 맛있죠? 진짜 맛있다. 제 입맛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귀여운 남자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제 스타일로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기동님도 제 스타일에 들어와요. 아 진짜? 아 진짜? 혹시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세게 생긴 스타일 것 같은데.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칭찬에 되게 약하시네요. 아니야, 약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약한 건가? 맛있다. 일단, 맨 처음에 스프닝이라는 채널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막 토크 같은 걸 들어보면은 이 어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 딱 이 썰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 썰을 아 딱 이거 딱 내 썰인데 좀 아까 그런 아쉬운 부분 그리고 스프닝이 되게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약간 성 문화를 거기에 한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그냥 마냥 야한 얘기만 하는 채널이 아니고 성적으로도 이게 음지로 들어갈 게 아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집에도 다 오픈? 집은 말은 안 했는데요. 제 친척들하고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안 했어요? 혼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열심히 해라. 아 진짜? 보기 좋더라.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좋다. 아 진짜? 네네. 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의 그 가족들 말고 친구들이나 그리고 걱정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없었어요? 저 좋아해요. 재밌다고 막 웃고. 아 진짜요? 아, 제 친구들이 저랑 워낙 성격이 또 똑같아요. 뭔가 인터뷰하기 전에 느낌이 막 이런 막 악플 같은 거에도 상처가 많을 것 같고 막 가족들도 막 좀 그래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인터뷰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보다 아무렇지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나쁜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데 성적인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이 없어졌어요. 딱 만나니까. 아 없어졌어요? 네. 오히려 그냥 제가 보인 그대로만 사람들이 봐주면 너무 스프닝이라는 채널에도 정을 많이 가지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조요? 네, 페니 엔터테인먼트. 저 맨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는 멤버들하고 네. 뭐 사적인 만남이나 이런 자리들을 절대 금지고요. 절대 번호도 교환 못하게 하고 밥도 절대 못 먹게 하시는데 네. 왠지 모르게 바로 쿨하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네, 식사하고 오세요.
프로의 마인드가 느껴졌나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일은 일로. 일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건데 촬영 끝나면 막상. 촬영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뭐 어떻게 됐죠? 막 은지님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안 좋게 시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것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의견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악플은요? 악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넘기는? 뭐 너 소개하는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그냥 장난치면서. 약간 은지님이 좀 철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철들었다는 얘기 들었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약간 중학생 때부터 철들지 않았을까. 제가 중학교 때 또 되게 많이 왕따였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네. 저럴 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고 되게 안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일? 네. 거의 안 아플 정도로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많이 쌓아두고 저를 진짜 심하게 괴롭히는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준비를 한대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떤 뉴스가 떴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게 제 동창이거든요. 저를 엄청 심하게 괴롭히는데 근데 진짜?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괴롭혔다는 걸 사실 모를 거예요. 왜요? 원래 괴롭힌 사람은 잘 몰라요. 기억을 못해? 약간 그 남자의 만약에 되면은 저 진짜 같이 나랑 찌르자. 진짜 저 그럴 예정이에요. 대신 그 전에 기회는 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네. 봤으면 좋겠네. 구독자면 좋겠어요. 제 얼굴 보면 딱 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 어떤 악플이 달려도 사실. 네 그냥 무덤덤해요. 애초에 멘탈이 쎄? 태어날 때부터 쎄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네. 약간 굳은 살이 베껴있는 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렇다. 제일 큰 원동력이 뭐예요? 그러면 살? 제일 큰 원동력은 딱 얘기하자면 솔직히 스푼이에요. 이 스푼이 있어서 제가 즐거워하고 사는 맛이 나는 12시에 끝나건 밤 10시에 끝나건 해도 저는 그 일 자체로 인해서 되게 행복한? 다행이다. 네. 분명히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해가 은지님이라는 사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은지님을 불쌍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은지님이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딱딱 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는 되게 대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 스푼이 은지예요. 제가 사실 정말 핫도그 팬이거든요. 실제로 봤는데 영상이랑 똑같으세요. 똑같이 귀여우세요.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푼이는 이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음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채널이고요. 또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이니까 많이 또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제 약간 뭐랄까 입맛 다시게 아니 그 입맛 다신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니고 입맛 다셔지기 때문에 입맛 다신다는 그 표현이 아니고 간질간질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막 섞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 하고 싶고 아니 그 아니고 컷